바닷일은 노동 강도가 강해서 선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미리 받고 달아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역에 젖새우잡이 어선은 200여 척. 한 척당 대여섯 명의 조업 인력이 필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배 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원들에게 임금을 선불로 주고 있습니다. 선원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선원들은 자기 연봉의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미리 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일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잖아. 지금 선원을 어디서 가서 구하냐고. 당장 배를 떼야 되는데. 아니 선원이야 뭐 놀리는 게 선원인데 뭐 나왔다고. 목포해양경찰서는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선불금을 받아 챙겨 도주한 43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선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문 씨는 선주들이 구인난으로 선불금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선주를 속여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전남해역에서 발생한 선불금 사기 적발 건수는 48건. 피해액만 5억 7천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업 성역이 선원 수급의 어려움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